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또 이 강원 특별자치도에 대한 거를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가 도민들이 이렇게 기대가 크니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행사 방해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하셨겠습니까?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이 각별하니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가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강원도의 외손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더라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, 여러분. 강은 개새끼다! 사기꾼이다! 네. 방금 영국의 죄를 바쳐라. 욕했습니다. 김진태 개새끼. 여러분,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?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기업은 자유가 없으면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이 마음껏 강원도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자유의 공기를 들어 넣어드리려고 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의 바람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도에서요. 자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그만큼 권한을 많이 가져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아까 그 전문가 박사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.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? 그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. 제가 권한이 강해지면 여기 계신 강원 도민 여러분들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쓰레기를 처단하자! 자, 3회 넘었습니다. 행사 방해 앞에 계신 여자분 가슴도 손도 치고 3회 이상 됐기 때문에 체증됐습니다.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규제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. 오늘 여기 오신 허영 국회의원님, 노영호 국회의원님이 벌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. 적극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. 이 이렇게 자꾸 하면서 자꾸 치지 옛날에 우리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미 200년 전에 술 처먹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집회를 해. 이래 술 처먹고 술 우리 하지 말고. 나라에는 구석구석 공지하는 술 처먹고 이게 술 지쟁이지 집회가 아니잖아 이거는. 이 부패의 이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아니 남의 행사장이 와가 1인 시가 어딨노 1인 시가 이제 새로운 강원도 김진태 도정은 부패를 확실히 단절시키겠습니다, 여러분. 이 가족 부패부터 적절해라 이 개새끼야. 부패라고 해서 뇌물을 받았거나 떡값을 받았다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